어떻게 오셨죠? 식약청에서 나왔습니다. 근처 보육원에서 식중독이 돌아서요. 이곳 위생 상태도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? 아, 네, 그러세요? 아, 지금 원장님 출타 중이신데. 아, 저 식당이랑 식자재 창고만 체크하면 됩니다.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따라오시죠.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? 네, 저희 원장님께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. 애들 밥상에 올라가는 거, 웬만한 거 손수 다 제비하세요. 훌륭한 분이시네요. 저 그럼 창고로 갈까요? 아, 예. 아니, 수시로 드나드는 식자재 창고에 열쇠까지 채우시고 도둑놈이 고아원으로까지 훔치러나 봅니다.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 얼른 없었는데요. 지난번에 문 교체하면서 열쇠를 다셨어요, 원장님께서. 저희도 별일이다 생각했죠. 우리 원장님께서는요, 워낙에 뭐든지 다 퍼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거든요. 아, 예. 자, 가시죠. 예. 저기, 시원한 얼음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머, 제가 여태 음료도 한 잔 안 드리고. 보고 계세요. 금방 갖다 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저 가시는 길에 식당에도 들러서 좀 전에 제가 체크하던 실태 보고서 있잖아요. 그거 좀 가져다 주실래요? 제가 두고 온 모양이에요. 네. 그림 복원하려면 직사광선을 피해야 돼. 지하에 있었다면 창고가. 그림을 복원하는데 습도가 제일 중요해. 내 짐작대로 그 창고에 그림이 있다면 틀림없이 가습기가 있을 거야. 바람이 통해하니까 분명 환풍시설이 있을 거야. 진짜 이 자식 제법인데. 차승현 씨, 트렁크 좀 열어줘요. 짐 내리게.
당신 먹이려고 만든 거니까 당신이 와서 꼭 먹어야 돼요. 여기 있는 거죠? 같이 있는 거죠, 우리? 꽃망가 태어난 내 고향의 우리 집에 이렇게 영애 씨랑 영은이를 데리고 봄서풍 오게 되다니. 더럽게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 운전대를 잡아둔 차승우 저 자식이 정으로 이뻐 보이기까지 하네요. 아빠도 쟤네들처럼 여기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랬겠죠? 밝아 보여서 안심이에요. 외롭게 안 보여서 마음이 놓여요. 함부로 안심하지 마. 외롭지 않으려고 열심히 축구공을 쫓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. 아저씨 축구공이 나였으면 좋겠어요. 뭐? 뻥쳐라고? 쳤잖아. 아직 모자라? 알았어. 그렇게 원하면 내가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너 뻥쳐줄게. 됐지? 나 매일매일 만나게요?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. 좋아요, 난. 그럼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나 뻥차는 거예요? 약속했어요? 이봐, 손영인. 넌 무슨 여자가 자존심이 없어? 자존심이 없긴요.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.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지켜내는 게 진짜 자존심 아닌가? 근데요, 금방 한 말,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? 이봐, 손영인, 넌 무슨 여자가 자존심이 없어? 한 번만 더 해보세요, 네? 듣기 좋았는데, 무슨 여자?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. 네. 조심해서 가세요. 들어요. 왜 그러세요? 뭐가 또 남았나요? 손님이 왔나 본데요. 누구지? 처음 보는 사람들인가 보죠? 네. 원장님 찾아온 손님들인가? 오실려면 한참 멀었는데. 예. 전 이만. 안녕히 계십시오.
미카엘 천사원. 83년에 추수하자마자 널 천사원으로 널 찾아왔었는데 입양됐다고. 부잣집으로 입양됐다고. 손영인, 여기 왜 데리고 왔습니까? 내 그림이 있어, 이곳에. 알려주려고, 우리 영인이한테. 좋은 소식, 나쁜 소식 뭐 먼저 들을래요? 좋은 소식이라면 찾았어? 찾은 거야, 그렇지? 예스. 가벽을 만들어놨더라고요. 벽 안에 보관돼 있는 게 틀림없어요. 그래, 그래 됐어. 이제 됐어. 수고했어. 어? 아직 소식 하나 남았는데. 뭐야? 나쁜 소식이라는 게? 차승효랑 손영인을 봤어요. 세범보육원에서. 뭐? 누구랑 누굴 봐? 무진동 트럭 없이 차승효 차만 왔단 말이지. 그럼 오늘은 그림을 옮겨가지 못할 거야. 한두 점도 아니고 수십 여 점을 차승효처럼 운반할 수 없을 테니까. 아니 그럼 우리는 언제 운반할 건데요? 마음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벽 부수고 한 점이라도 내 손에 쥐어보고 싶은데. 일단 넌 계속 거기서 두 사람과 황원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. 캥기긴 그쪽도 마찬가지니까 섣불리 움직이진 않을 거야. 흥분 가라앉히고 지금부터 실수하면 안 돼. 믿는다 지호중. 이제 정말 다 왔어.